정부가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고 공식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경기 둔화 진단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 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첫 언급입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진단이 어두워진 데 이어 이달 경기 둔화로 더 악화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확고한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기조하에 수출 투자 활력 제고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